네, 아까 라이프 잠깐 켰다가 제가 비공개했습니다. 지금 막 끊기고 라이브 상태가 지금 전반적으로 유튜브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. 다른 것도 다 그렇고요. 그래서 오늘 새벽이죠. 이따가 새벽에 FOMC 금리 발표에 대한 입장 그런 걸좀 내놓은 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것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뭐 가격이 내려온 거다 뭐 이런 여러 해석이 있지만요.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요. 소수의 자본이 쥐락펴락하는 정말 조작된 시장입니다. 여기 이런 시장을 갖다가 너무 우리가 뭔가 좀 크게 생각하고 좀 뭔가 있어 보이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네가 그렇게 여태까지 설명해놓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혼란스러운 분도 계시겠지만은 죄송합니다. 이건 조작된 시장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아직은 적습니다. 아직은 작고 이제 막 들어오려는 시기라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더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런 뭐 변동폭은 이제 비트 말고 알트가 좀더 심했죠. 그런 변동폭들을 지금 보시면은 이런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최근에 좀 이상한 사건들이 좀 많았었죠. 제가 좀 이건 약간 해지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이틀 전인가 제가 라이브를 했었을 때 여러분도 기억하셨을 거예요. 모두 다 이제 역전주 잡코인 이런 거에 다들 미쳐 있을 때, 동전주 이런 거에 미쳐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옳다고 여겨지면서 제가 비트란 메이저 다 털고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양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요즘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지금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또 신규 분들은 그게 또 옳다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, 이게 시총 작은 것들, 물론 성장성 좋습니다. 그런데 잘 모르는 코인들은 내가 좀 먹었다면은, 잘 몰랐다면 먹고 나오는 게 낫습니다. 좀 이익을 보고 나오신 게 낫는데, 이제 그게 또 계속 간다고 희망이를 불어넣다가, 비트코인 조금만 떨어져도 시장 안 좋아지면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좋고요. 그리고 실시간으로 약간 리딩하는 실시간으로 이제 막 같이 뭐 사세요 파세요 뭐 이렇게 하는 방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. 거기 이제 실시간 방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17년 때도 비슷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서서히 제가 보기 시작된 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폭발해버리고 나면은 그동안 비트코인 이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. 채널 없어지고요.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한 심리 상태가 한30% 정도? 30에서 40 사이 정도 온것 같습니다. 아직은 완전 과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.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비트코인 조금 내려와서 알트코인 죽여져 버리면은 그런 방송 또훅 들어오고 그렇게 단타로 막 투매하셨던 분들 또 조용해지다가 또 시장 활발해지면 또 달려들고 이런 패턴이 한 네다섯 번 반복이 되다가 나중에 되면 딱 이제 완전히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. 아직은 이번이 뭐 끝은 아닌다는 느낌은 저는 아직 듭니다. 왜냐면 아직 제대로 해먹지 않은 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 다 해먹고 아마 이거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이클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멀리 봐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. 지금 그래서 뭐 동전이 답이다, 뭐 잡주가 답이다,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들 뭐또 인식대 바뀌었어요. 그리고 심지어 구 메이저들이 과거에도 뭐 옛날 메이저들이 새로운 메이저로 교체됐듯이 이제 뭐구 메이저들도 뭐 이제 완전히 도태된 것은 도태되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올라올 것이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. 또 그렇게 또 새로운 논리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죠. 근데 제가 보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언급되었던 거 오늘은 방송에서는 또 직접적으로 코인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겠습니다. 왜냐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거꾸로 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.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더 있는 거고 이제 완전히 잡 메이저 그러니까 잡 코인에서 이제는 메이저로 잡에서 메이저로 조금 더 이제 옮겨가지 않을까. 이번 패턴에서는요 조정 후에 그 다음 상승에서는 이제 메이저의 상승이 좀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클레이 관련해서 자꾸 막, 사람들이 좀 자꾸 댓글을 다시는데
얘도 어쩔 수 없어요. 비트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. 같이 떨어지는데 뭐 얘가 4,000원 가까이 가는데 뭐 무슨 말이냐 자꾸 그러시는데 그 이제 클레이 이야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. 이제 클레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안 하겠고요. 멤버십 분들에게는 제가 이미 제 클레이 매도 관점에 대해서 공유 드렸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이미 그 관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영상에 대해서 충분히 전 공유 드렸다 생각했고요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십 분은 왜 이렇게 자꾸 왜 제가 어쩔 수 없어요. 왜냐면 아무런 그제 조건이 없어요. 제가 약속을 하지 않았거든요.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꽤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서포트를 저한테 해주셨고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해주신 거에 대한 그 감사함의 표시로 저도 하는 겁니다.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막좀 이상한 라이브 많아요. 요즘 보니까 그게 옳다고 하고 사람들도 막 영차영 차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 바보같이 메이저 메이저 막 해서 비율을 다100% 메이저라는 게 아니죠. 근데 어느 정도 비율 메이저 선을 좀 지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. 그게 이제 사람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 끝도 없습니다. 욕심이라는 게 진짜 끝도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그 야수? 정말 괴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. 그 사람 욕심이라는 게. 정말 그게 놀랍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. 뭐 되게 뭐할게 없어요. 지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건 지는 것밖에 없고. 이따가 FOMC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. 이거는 라이브가 제가 보기에는 상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. 라이브 상태가 지금 유튜브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못할것 같고요. 아까 라이브도 좀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진짜 뭐할게 없어요, 여러분. 할게 없는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막 그러시니까 진짜 뭔가를 해야 됩니까? 해야지 뭔가 뿌듯하십니까?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라이브는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. 유튜브 상태 때문에. 감사합니다.